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토익 450여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 동심을 좀 이렇게 찾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재미있는 걸 오전에 해봤는데 그 전에 잠을 못 자서 뭐 입도 잘 좀 풀리지 않고 상당히 오전에 좀 뭐 바보 같은 촬영도 했는데 뭐 그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프리카의 또 묘미니까 또 오늘은 또 재밌게 또 토익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그래가지고 그 우리 윌리엄 워즈워스 그분의 시를 오전에 막 분석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재밌게 또 그것도 하고 또 오늘은 오늘대로 또 단어 공부, 표현 공부, 놀면 뭐합니까? 우리가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기왕이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또 언어를 확장시켜 나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뭐 쉬운 단어지만 한 개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 하나의 본동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제 그게 기본이에요. 주어 또 본동사. 이게 이제 필요한 기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시작부터 강의 노트를 좀 잘 정리해 나가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요 정도? 요 정도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참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주어, 한 개의 본동사. 이렇게 이제 필요하죠. 한 개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 하나의 본동사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해 나갈 때 주어가 이제 복수명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동사가 답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many teachers educate young students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본동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educate를 답으로 하기도 하죠. 그 요즘에는 이제 말을 많이 만들어요. education과 entertainer를 합쳐가지고 뭐 edutainer로서 내가 좀 역할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만들면 좀 말이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뭐 만들면 어느 정도 또 나중에 공인돼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품사 어형 잡고 기본 어법 잡고 어휘 표현을 풍부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또 기본이 되죠. 자, 그다음에 대명사의 격은 매번 출제된다. 유통기한 만기일, 이 만기일이란 단어가 expiration date예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보통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그 소유격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복수 쿠폰을 받아갖고 so their education expiration date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대어를 답으로 하는 거, 이 대어를 답으로 하는 게 또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죠. 대명사의 격 중에 1등은 소유격이라는 거. 그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뭘 받는 단어였냐면 이 쿠폰을 복수로 받는데 그 뭐 주어면 they죠. 목적격이면 them. 여기서는 their expiration date. 그리고 이것도 공부할 게 있는데요. 이걸 소위 말해서 복합명사라고 하죠. 복합명사. 그래서 이제 명사끼리 붙어버려요. expiration date라고 쓰지 뭐 expired date라든지 뭐 expiring date라든지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convenience store, 뭐 등록 데스크, registration desk 뭐 이런 것들도 복합명사로 쓰이죠. 그럼 그걸 그대로 익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w 형부 주동인데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쓰기 나름인데 이제 how beautiful you a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탄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how quickly Kinglish snacks sell out. 얼마나 빨리 그 Kinglish snack들이 판매가 되는지. How quickly Kinglish snacks sell out.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문맥이 이제 부사가 여러 개 중에 이 quickly가 맞는 그런 문맥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시험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킹글리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킹 오브 잉글리시에서 이제 제 홈페이지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근데 보기에 같이 나온 단어 중에 뭐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이거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strictly라는 단어가 있어. 이 strictly는 이 prohibit. 엄격히 금지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잘 어울리는 단어죠. 그리고 highly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recommend가 또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얇게 얇게라는 단어는 뭘까요? thinly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말은 또 뭘까요? 이제 단어를 만들어봐야죠. thickly, thinly, thickly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인데 뭐 제가 어린이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버이날 비슷하게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해 봤어요.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있다가 재밌는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이제 뭐를 걸어두다 이제 할 때 이제 우리 학원도 여기저기 이제 뭐 장식 같은 걸 또 할 수도 있죠. 제가 앞으로 이제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로또가 당첨이 돼 있어요. 이미 그 뭐 땅도 좀 값이 올랐고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여기 저 학원을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데코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럴 때 장식을 걸다. 근데 행은 타동사니까 행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행을 보여주고 그 뒤에 이제 decorations 이런 게 이제 답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by와 until이 한 개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개나 나왔죠. 두 개. 그래서 이제 주어가 뭐 완성돼야 된다.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며칠이야? 5월 5일이구나. 그럼 이제 5월 뭐 31일까지 뭐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5월 31일까지 뭐를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때 끝내는 거는 by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나 뭐가 이제 끝내야 될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갖고 it must be completed by May 31st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completed가 finished 개념이죠. 끝나는 거 배달 완료 deliver send뿐 아니라 over be over 하면 끝내다죠. finish complete 이런 단어는 이제 전치사 by랑 잘 어울린다는 거. 이걸 또 여러분이 생각해 두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게 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해 볼 게 뭐냐면 ing형 명사가 참 많이 나와요. 청소를 위해서. 청소가 영어로 뭐예요? 청소. 청소가 영어로 뭐죠? 청소. 청소가 영어로 뭐지? 그렇지, cleaning. 아, 2번 용사. 저 지금 좀 뭐 정치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로 봐줘요.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ing형 명사 대표가 뭐예요? 바로 오프닝이죠, 오프닝. 이게 이제 빈 일자리 이런 거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 처리, 가공 처리가 있어요. 프로세싱.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거야. 도로 확장 공사할 때 확장이 영어로 뭐죠? 확장. 확장이라는 거는 이제 widening을 써요. widening. 이게 그저 with 이 단어가 같이 나와. 이거는 with 이거는 그 with 뭐 이렇게 할긴 발음은 그렇게 아니죠. with 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나비가 몇 미터다 이런 거할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with는 오답, 이 widening이 정답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펀딩과 펀드의 차이가 뭐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펀딩이 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추상적인 내용이다 뭐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그 중요한 차이가 있죠. 중요한 차이는 바로 그 이겁니다. 그렇죠? 펀딩은 언카운터블이고, 그리고 펀드는 카운터블이에요. 그래서 어 펀드 또는 펀즈. 근데 펀딩 앞에는 어가 붙지 못한다. 알았죠? 그걸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위해서 뭐그 휴게실이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조금 이따 끝낼 거야. 내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이야, 방송은. 그래서 제가 제일 기획 그 전문가한테 컨설팅 맡기로는 뭐 예정을 안 해요. 뭐 기분 나쁘면 컨디션 안 좋으면 조금 이따 끝내는 거지. 그 나한테 부담을 주지 마. 나 바쁜 사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자, 그냥 컨디션 좋은 만큼 할 거예요. 그리고 땡. 자, 그럴 때 이제 보통 그 때나 조건의 부사절. 보통 이제 when도 있고 while도 있고 뭐 before도 있죠. before도 이제 뭐 때나 조건의 부사절이 될수 있어. after도 있고 이런 그 때나 조건의 부사절. in case 같은 거 때때로는 이제 될 때도 있죠. 근데 if 같은 거 좋지. unless 좋고. 여기서는 이제 주어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를 써주고, 그죠? 주절은 이제 미래로 이제 써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는 이제 잘 봐야 돼요. 이 동사가 will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주절.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명령문 동사 원형부로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엔 이런 게 나왔어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when,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arrive. 여기를 현재를 쓰는 거야. 이 동사 원형은 명령문은 미래예요. 동사 원형이라도 미래라고. 밥 먹어! 아직 안 먹었잖아. 숙제해! 아직 안 했잖아. 앞으로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자기는 이제 미래 시제를 쓴 거고 뒤에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arrive가 이제 다른 시제, arrived 뭐 has arrived 이런 거랑 같이 나왔을 때 답이 돼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current란 단어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current란 단어가 물론 현재의 그래서 이제 현재의 그 뜻으로 답이에요. 근데 현재 쓰는 영어란 뜻에서 current English도 있어요. current English 하면 시사 영어가 돼. 시사 영어가 될수 있죠. 요즘 쓰는 영어니까. 그래서 시사 영어사 그뭐 이름 잘 졌죠. 그렇게 됐고 그게 이제 YBM 시사 뭐 이렇게 바뀌었고
김대균은 이제 킹글리시, 킹글리시어 학원이 이제 되는 거죠. 거기에도 그 YBM에 얽힌 그 뒷얘기들이 있어요. 실제 그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좀 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요새 이렇게 보면 시라소니와 뭐 김두한 이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그 당시 아주 쫄병이었던 그 밑에서 그냥 정말 그 밑바닥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그 하늘처럼 보던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 살아계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살아있어야 그런 말 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YBM 회장님이랑 식사 좀 해봤는데 말이야. 실화야. 제가 YBM 일태 강사로 식사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때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제 과장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만나 뵀던 그런 얘기를 또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lively, lively가 이게 생기발랄한 형용사로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lovely, costly. 또 뭐가 있어요? 형용사로만 쓰이는 거. friendly, 또 timely,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 거기에 이제 이것도 주로 형용사로 많이 쓰이니까 ly 붙었는데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를 또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게 보기에 같이 나온 단어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current가 지금 제한, 그 건물의 제한이 우리 학원 70억에 팔고 그 이하로는 안 팔아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저도 이거 팔고 좀 놀러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야. 제 마음. 그 저기 연천 땅도 팔고 차 몇 대 더 사서 놀고 싶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재밌게 사는 거지. 그죠? 당신은 어떤 물건을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대 얼마 얼마 뭐 해가지고 이제 up to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up to라는 단어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0 뭐 최대 $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죠. up to 두 단어짜리가 또 있어요. more than 이제 숫자 꾸미는 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개를 보통 적는데 이런 것들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more than은 뭐뭐 이상, less than은 뭐뭐 이하, at least는 적어도, up to는 최고 얼마 얼마까지 이런 표현으로 다 뜻이 다르죠. 근데 그 다른 대로 또 익혀 나가면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써드리면 자, 그 한번 이제 누가 말을 해봐. in case와 if의 차이가 있어요. in case와 if는 차이가 있습니다. in case는 뭐뭐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뜻이 되고 if는 뭐뭐라면이에요. 그래서 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야,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챙겨.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어? take an umbrella. 자, 그 다음에 빈칸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럴 때 in case가 맞아요. 이때 비 오면 우산 챙겨. 비 오면 우산 챙겨라고 잘 안 하죠. 아직은 비가 안 오는데 야,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챙겨. 비 올 경우에 대비하여 우산 챙겨.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in case나 unless 같은 경우도 이제 때나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죠. 그래가지고 if도 그렇고 이게 이제 때나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거.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거 when, while도 그런 경우 있어. while이 이제 같은 동시의 상황도 가리키지만 또 아닐 경우도 있거든. 자,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을 해보면 돼요.
그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좀 특이하다고 여긴 게 providing과 provided 이게 이제 같은 말이 돼요. 예.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providing, provided 이런 게 이제 같은 말로 if와 같은 뭐 이제 뭐뭐라면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쓰일 때가 있죠. 이거는 ing와 pp가 비슷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매니저들이 오는데 반가운데, 아 참 반가워, hi. 이제 컨디션 좋을 때는 이렇게 또 그때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 컨디션 좋을 때 아무 때나 방송을 켤 거야. 예, 그러고 이제 또 재밌게 로또 되면은 이제 방송 안 하고 이제 놀러 다닐 거야. 방송하는 거 재미없어 이거. 예, 재미없어. 별로. 그냥 조용히 나만 즐기는 게 더 좋아 요새. 자 아무튼 자 여기서 보면 그 임시로 뭐 폐쇄된다 할 때 그 임시로 할 때 가능성 99%야. 자 가능성 99%야 왜 그래? 그래서 임시로 폐쇄된다 이런 거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potentially라는 단어가 있어요. potentially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potentially hazardous chemicals.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 물질. 그때 potentially가 이제 나온 적 있죠. potential client, potential customers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또 이것까지 해야겠다. 하는 김에 좋아 연상이 되는 것은 같이 해야지. 이것도 제가 몇 번 알려드렸어요. 이게 다 명사가 되거든. potential도 명사가 되고 potentiality도 명사가 돼요. 가능성 제로 웃기지 마. 요거 저 가능성 매우 높아요. 차 몇 대 더 사서 놀러 다닐 거야. 말하는 거 힘들어. 싫어. 재미없어. 또 자랑질하는 것도 단계가 낮은 거야. 행복하면 자랑질 안 해도 돼. 그냥 혼자 잘 살면 돼. 알았죠? 여러분도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자, 그러면 그 포텐셜은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언카운터블이야. 그리고 이제 포텐셜리티가 카운터블이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a potentialit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potentiality고 potential 앞에는 이제 어가 들어가지 않죠. 이미 나는 로또 맞았어. 이미 저 땅값이 올라서 로또 맞은 사람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가능성은 100%야. 100%. 자, 그 다음에 자, 블라블라는 그 어떤 그 교통 같은 걸 제공합니다. 모든 이게 사람 주격은 많이 그 이제 후를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사물이면 이제 위치가 나오겠죠. 근데 관계 대명사는 이제 요 두 개가 많이 나오고 후주는 이제 뒤에 명사가 나올 때 명사가 나올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이 했던 얘기 있죠. 이제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이런 걸로 이제 말을 하는데 직원들이 뭐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are required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된다. Managers are required to atten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할 때 are required가 이제 답이 맞죠.
그리고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그리 과이엇 그 경음화만 잘해도 이제 상당히 발음이 좋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제 발음을 그 이제 아니야 성실해야 돼. 성실하고 좀 신뢰가 있으면 성실하고 좀 신뢰감이 있어야 이제 좀 이제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음화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드 벌룬이 하나 터졌네. 반가워. 건빵이 퇴출됐어. 이게 아프리카에서 건빵은 이제 뺑가입을 안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자,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브리프 온라인 서베이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줄게요. 그래가지고 이 간단한 온라인 설문조사 명사를 수식하는 거 브리프 같은 게 온라인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서베이를 꾸미죠. 브리프 서베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그리고 이 브리프란 단어가 동사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A 온비야. 이게 비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브리프 썸띵 온 비. 하여튼 저 A를 B에게 브리핑을 해주다. 이런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브리프 썸띵 온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헷갈린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브리프가 동사도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페네르바체? 이런 친구가 놀러 왔네. 그것도 참 재밌네요. 그죠? 페네르바체가 무슨 뜻이야? 좀 이름 그좀 알려줘봐.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 페네르바체가 무슨 뜻이냐? 그런 거 알려주시면은 참 좋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서. 아, 김연경 선수 팀 이름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에서, 아이고, 이게 복사가 안 됐네. 좀, 복사를 제대로 해서, 줄게. 브리프 서먼 온 썸띵으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알았죠? 요게 이제 중요한데 브리프 서먼 온 썸띵. 그래서 야, 나한테 그저 내가 오늘 오후에 인터뷰할 그 후보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줘. 브리프 서먼 온 썸띵입니다. 알았죠? 요걸 정확하게 해야죠. 아까 잠시 저도 착각을 했어요. 여기 서먼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something이 나와요. brief someone on something. 알았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도 친구들이 오는데, 근데 죽어도 좋아요는 안 누르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면 손가락 부러져요. 제가 그 저주의 힘을 받았어요. 그건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저주한 사람은 다 망했어. 그래서 하여튼 좀 제가 좀 저주했던 사람이 몇명 있어요. 근데 저를 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어. 어릴 때 제가 대학교 때도 좀 상처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몇명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 조심해야지. 아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저런데도 상처를 받았어. 예를 들면 아그 그렇잖아. 내가 우리 과 여자를 저 다른 내 고등학교 친구랑 이제 소개팅을 해줘서 이것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에 날 초대 안한그그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되게 예의도 없는 인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싫어했어. 내가 뭘뭐 대놓고 저주한 건 아닌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 그게 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진도 나가볼게요.
또 이제 그 보통 그 before가 접속사죠. 그래서 이제 접속사라는 단어가 이제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ing 목적어 뭐 이것도 있지만은 before가 접속사로 이제 보기 중에 이제 다른 단어는 예를 들어 전치사들이 쭉 나오고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그게 있었죠. 예, 그게 그 특히 저 제가 초등학교 때는 너무 잘 살다가 그때에 대해 스토리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외제차에 그 당시에 그 사냥이 취미셨고 낚시가 취미시면 저는 그 사냥 쫓아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명사수여서 딱 쏘면 그걸 제가 주워오는 게 그이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그 취미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너무 어려웠잖아. 그리고 대학교 때도 힘들었고. 네. 그때 그런 걸 당하면 되게 그 속상했다고. 근데 지금도 그게 좋지 않아. 그게 좀 별로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안 돼. 아, 그때 이래로 쳐다보지도 않았지. 네. 뭐 소식은 듣고 있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복수는 성공이야. 가장 훌륭한 복수는 성공. 여러분, 크게 성공하세요. 저도 더 성공할 거야. 알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아,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 전문적으로, 이런 거, 이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죠, 그죠? 전문적으로, 뭐, 검사를 했다. 뭐 해서 이제 주어가 나오고, 우선 주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검사를 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주어, 부사, 본동사 뭐 이런 구문이야. 알았죠? 이게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좋은 점 뭐야?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막 말로 풀어버리잖아. 여러분들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어릴 때잘 모르지만 그 상처받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정신과 의사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대강 또 대화가 되는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도 이게 또 풀릴 수 있다고. 알았죠?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요. 이게 다 있다고. 뭔가 있어. 그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강아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다 뭐가 있는 거야. 알았죠? 네. if,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죠. 나머지 보기에 이제 부사들이나 전치사가 같이 나와서 그 답은 이제 if가 답으로 출제된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출발하다가 뭐야? 출발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The tour will blah blah from 삼성중앙역. 그 다음에 이제 And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말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 제가 문장을 이제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Depart. 이제 이게 출발하다. 그때 이제 그 투어는 삼성중앙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김대균 학원 앞에서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그다음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로 이제 물론 이제 명사 보호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어랑 이퀄 관계가 될 때고 이렇게 해서 be operational 이런 게또 답으로 나오기도 했죠. 명사가 보호가 되려면 주어랑 이퀄 관계가 돼야 돼. 그렇죠? 주어가 사람이면 보호도 이제 사람 명사. 요새 그 연휴인데 뭐 어디 갈데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서 요새는 이제 학원 오늘 뭐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재밌게 학원에서 노는 것도 재밌어요.
뭐 재밌는 거 있나? 요즘 놀거리 있어? 내공 암냠냠. 와, 공부만 하는데. 축하해. 공부해. 착한 사람이 왔어. 진심이기를. 무슨 공부하는지. 그다음에 직장에서 작업장에서 할때그 쓰는 단어가 worksites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실 가치가 있죠. 채팅에 좀 재미있는 거, 여러분 저 이모티콘 있잖아.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올리고 그래봐. 오늘은 아무것도 제가 뭐 사람을 뭐 저런 것도 귀찮아. 무슨 저 뭐야 페이스북이나 무슨 밴드나 이런데 방송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올리는 것도 싫어 이제. 아유, 볼래면 보고 말래면 봐라 이제. 나는 나대로 제멋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 되지. 거 봐,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거지. 그래서 어쩌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지?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연락을 해주세요 할때 이제 컨택트란 단어를 쓰죠, 그죠? 컨택트란 단어가 이게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이제 파트 2에서는 예, 철천지 원수 관계 단어가 있죠. 컨트랙트. 그래서 이제 질문에 컨택트가 나왔는데 ABC 보기 중에 컨트랙트 들리면 이제 오답이죠. 오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지로 컨택트 시대죠, 요즘에. 어쨌거나. 근데 요새 프로 농구, NBA 보면은 뭐 마스크 아무도 안 쓰던데. 지금 저 미국은 실내에서 그 마스크 뭐 선수뿐 아니라 뭐 관객도 마스크 거의 안 쓰더라고.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뭐 다 운에 맡겨 있지. 뭐 요새 뭐그 쓴다고 안 걸리고 이런 거 나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잖아. 어쨌든. 그게 또 모르는. 자, 그럼 UFO는 뭐의 저 줄임말인지 한번 누가 말해봐. UFO. UFO가 뭐예요? UFO는 뭐를 줄임말이야? 그래. 오, 나오네. 그죠? 그래서 그때 이 unidentified가 쓰여요. identify는 판별해내다잖아. 근데 unidentified, 판별 안된 그런 비행 물체죠. 그래서 이제 unidentified flying object. 리차드님이 역시 그 학구적인 친구야. 저 친구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고마운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해 볼까? 아, 드디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걸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요 빈칸을 만들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자, 여기에 이제 바이가 들어가요? 언틸이 들어가? 토익 수업을 이제 월말까지 하나 할 거다. 아,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까지 쭉 하는 거지. 그지? 축하기 때문에 언틸이 맞아요. 그렇죠? 이때는 바이가 아니에요. 바이가 아니라 언틸이 맞아요. 이거는 그때까지 쭉 계속하니까 지속지연의 언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언틸을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언틸을 쓰게 되죠. 참 요새 재미가 없어. 근데 뭐 학원도 그렇게 뭐 발전 있는 게 이제 지금 좀 침체기니까 앞으로 좀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여행 갈 데가 뭐 있나요? 그 어디 뭐 우리나라 안 가본 데 있나? 울산, 부산, 전라도도 전에 3박 4일로 그 전라남도 저희까지 같이 땅끝마을까지 갔고 동굴탐험? 무슨 동굴? 동굴탐험도 저기 그 동굴에서 그 상당히 그 폭포수가 터지는 그런 동굴이 있어요. 강원도에. 강원도에 이제 그 환성굴인가? 환성굴 옆에 그 다른 굴이 되게 크고 아름답거든. 근데 거기도 다 가봐서 별로 요새 재미가 없어. 이제 동굴 다 봤고 바다도 봤고. 근데 뭐 저 뭐 억지로 저 마라도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울릉도를 안 가봤지만 뭐 또 가고 싶지도 않고. 거기는 이제 날씨나 이런 게 맞아 떨어져야 가고. 강원도 많이 갔고 충청도도 꽤 갔고 아, 요새 인천 쪽은 또 뭐 아 레고 그 어린이나 좋아하지 난 싫어 그 저 그래 취미로 운동하는 게 최고겠어 이제 운동해야 좀 새로 의욕이 생길 것 같아 고마우신 말씀이야. 저 춘천은 저거 봤잖아 그 28,000원짜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 탔잖아. 그 아프리카도 찍고 그거 다시 보기 해봐요. 클라이밍. 전에 우리 여자 게스트가 그 클라이밍 잘하던데. 그것도 또 재미를 붙여나가면. 또 그렇게 요새 제가 쌍절곤 다시 집에 가져왔어.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여러분 이런 방송 끝나고 쌍절곤 돌리고 있어요. 나중에 쌍절곤으로 좀 감동을 주는 쇼를 한번 해봐야지. 아무튼 또 뭐를 해볼까? Between A and B도 많이 나오잖아. 상관관계 그죠? Between A and B 이런 것도 이제 Between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관관계는 Either A or B가 1등이지만 저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will이랑 잘 어울리는 1등 부사가 뭘까요? will이랑 잘 어울리는 게 soon이에요. 맞죠? will soon. soon이 이제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will soon be available. will soon open.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곧 이용 가능하다. 곧 문을 연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타이어가 상당히 그 또 차의 중심을 잘 잡아주거든.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이제 운전자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준다. 이렇게 코너링 할 때 돌 때 이제 그렇죠, 그죠? 그 코너링 할 때 그거는 한국말이야. 예, 한국말이고 코너링 할 때는 이렇게 써요. When turning a corner, 아 그럴 때 이제 더 통제력을 준다. 타이어가 이제 좋은 디자인이면. 그럴 때 이제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봐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뭐 이런 얘기할 때 around the corner, spring is around the corner, summer is around the corner 이런 말 쓰죠.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뭐 이런 말 할 때. used car, 뭐, used furniture 뭐 이런 거 이제 쓸 수가 있죠. 또 used kitchen equipment 뭐 이런 말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토익이 그래도 또 한동안 또 싫어서 재미없어요. 저도 시험 매번 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다시 재밌어져요. 이거 실용 영어가 되고 또 이렇게 통역사님들이나 이런 영어 다른 분야 선생님들 와서도 토익이 참 좋은 시험 같다 이런 얘기 해주면은 뭐 또 나름 괜찮구나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나오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has 또는 have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나오고 이제 동사를 이제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럴 때 요 자리는 몸부림 쳐봐야 has pp, have pp 사이에는
아, 당연히 무슨 자리겠어? 이게 이제 동사 수식 부사절이죠. 그래서 이런 거 actively promoted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어.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 모 뒤에 ing 목적어가 나와. 여섯 가지. 나도 쓰는데 여러분 타자 빠른 사람 있잖아. 응? 그 여섯 가지 뒤에 ing 목적어 나오잖아. 응? 몰라? 아유. 멋있게 쓰다가 이제 오타가 났네. 비포, 애프터, 웬, 와일, 신스, 더, ing 목적어. 근데 비포가 물론 전치사로도 써요. 근데 이제 영어로 바뀌었나? 그래. 그죠? 예. prior to. 이 prior to가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되지. Prior to working at Kinglish Institu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Kinglish 연구소에서 일하기 전에 뭐 he worked at blah blah 뭐 Institu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내공암냠냠 반가워. 그래도 저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인데 저 친구는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몰라 이름을 바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고려거리는 고려 대상은 이런 거 얘기할 때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건데 뭐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할 때 뭐 지식이 넓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한 이번 직책의 후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이런 걸 얘기할 때 5년 전? 오, 너무 오랜만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때문에 이제 교통이 폐쇄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제 뭐의 결과로서 뭐 이렇게 해 갖고 뭐 터미널이나 스테이션 같은 게 이제 폐쇄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as a result of 이런 게 이제 끼게 되죠. 예정된 어떤 뭐 수리 작업이나 뭐 정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역은 이제 그 예정된 레노베이션 작업 때문에 폐쇄될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기왕이면 이제 대문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써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됐죠? 어우, 재밌게 했다 그래도, 그지?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그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함께해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채팅도 뭐 가리고. 이게 참 좋았어. 예전 호상비문 되게 좋아해. 조지훈 시인이죠. 예, 그분이 또 예전에 또 이상한 게 뜨는데 가려야겠다. 아니다. 얘를 지워야지.
얘가 오늘 말을 안 듣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잘못 뜨는구나. 계속. 얘는 가리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뜨네. 우와. 이상한 일이네. 하지 말란 소리다. 오늘은 요만.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이제 아까 광장시장 가가지고 광장시장 맛집 중에 이 마약김밥이라고 있어요. 마약김밥. 이게 오묘한 맛이 있어. 그래서 이거 먹고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분이랑 이렇게 놀면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멋있는 거 좀 돌아가는 거 보여요? 예, 돌아가는 거 보이나? 뿅. 돌아가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제 영상 한번 딱 찍고.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m a man. So is it now I'm a man. Yeah?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son. 그 다음에 뭐가 될까?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 돼요. 그렇지.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가 맞죠. 오, 좀 있어 보이는데 또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Thank you. 안녕.